정치권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단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두 분의 또 오늘 얼만큼 그 진한 입담이 우리 정치권의 모든 현안들 한번 그게 진하게 녹여낼지 네. 기대가 큽니다. 예, 보약이 되는 입담. 네. 자, 첫 번째입니다. 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비대위가 드디어 이제 그 이번 당권에 대한 이제 경선 룰을 결론 내렸습니다. 네. 이제 당원 100%에서 이제 여론조사 20이 포함돼서 이제 80대 20이 됐는데 어떻게 뭐 정 의원님 이게 적절한 배분 혹은 규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의견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렇죠. 개인 의견이죠. 네. 여기서 당론 아닙니다. 네. 그 더 잘하시겠지만 정치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고 네. 또 얼마만큼 관심을 받느냐잖아요. 네. 근데 8대 2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별로 주목받지 못할 것 아.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거의 당심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생색내는 거죠. 자, 여론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비율을 보면은 무슨 2대 8 가르마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그렇게 말을 하죠. 당심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당비들 내시는 분들 많지만 실제로 당은 민주당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부 보조금이 더 많이 들어갈걸요. 근데 보조금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 민심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만약에 이거를 100% 민심으로 한다 그랬어도 당심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행도 올라가고 네.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는 다르다라는 참여성을 네.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인데 제가 볼 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저 개인 네. 의견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욕을 먹거나 말거나. 알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 말씀 주시죠. 이럴 줄 알았어요. 뭐 20, 30, 50 가지고 뭐 네. 논의를 한다 어쩐다 뭐 네. 말이 많이 나오길래 네. 20으로 가는구만 그랬는데 금방 말씀을 쭉 정 의원 하신 대로 네. 뭐 하나마나 한 거고요. 100으로 간 게 비정상의 극치였죠. 네. 그런데 이제 20으로 해서 하는 채 하는 건데 쓰는 길에 조금 더 써서 30 했으면 기본이라도 했을 텐데 이건 과락입니다. 과락이다. 네. 이건 그 50대 50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죠. 답을 다 알면서도 답을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매우 애를 쓰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그 매우 애를 쓰는 이유야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있죠. 누군가를 네. 못 나가게 하려고 지금 애들 쓰는 건데 욕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8대 네. 2로. 그럼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당권 주자들이 많거든요. 뭐 당장 한동훈 전 위원장도 있고 안철수, 유승민, 윤상현, 나경원 많이 뭐 김태호 의원까지 거론이 되는데 네. 이렇게 8대 2가 되면 정 의원님 누가 좀 유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여기 출마하려는 사람이 또 혹은 주춤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지. 이분들도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거고요. 8대 2가 아니라 비율을 달리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승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네. 그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에 순기능을 하느냐 역기능을 하느냐는 변론으로 네. 쳐야 되고요. 어떤 그 포맷이 되든 간에 한동훈에 대한 보수층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굉장히 지금 절박하다고 보는 거예요. 보수 네. 지지층들은. 네. 보수라는 표현도 사실은 이게 지금은 보수도 아니고 그냥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큰 의미는 아닐 거고 이제 오히려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심 반영 비율이 높으면 네. 본인이 한번 해볼 만한데 이렇게 되면은 당내에 어떤 조직표가 가동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오히려 상당히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흥행이 되려면은 이거 100% 민심으로 해도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승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과연 다른 주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당을 지지하거나 네. 당원들은 아마 이제 쏠림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좀 나오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럼? 그런데 어떤 레이쇼로 하든 네. 지금 그 당의 분위기로 볼 때 유승민 전 의원에게 절대
절대 유리한 지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네.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도 안 나가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는 저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 당은 이런 미래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부 총질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중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소구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 메시지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나 질 줄 알고도 나간다. 이게 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다. 이런 명분은 있지 않을까요? 네. 돈은 좀 들 거예요. 어려워 보이네요.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임박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사무실 여의도에 알아보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 보도가 진실이겠죠. 뭐 그게 허위 보도 일리는 없고 네. 여러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긁어모으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사람 긁어모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개 전당대회를 하면은 아무리 급하게 서둘러도 4주 이상 걸립니다. 그 4주에서 6주 17개 시도당을 돌아야 되고요. 네. 뭐 그런 거 따지면은 역산을 해보면 7월 25일 전후로 지금 23일로 23일로 네. 지금 네. 확정이 됐다고 네. 들었어요. 그러면은 네. 역산해 보면은 6월 23일 내지 20일 정도에는 네.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러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받을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밖에 지금 안 남은 네.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도 없고 사람들 모으고 일단 뭐 선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박했다고 봐야죠. 정 의원님, 그 오늘 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뭐 이미 뭐 최고위원 한동훈 위원장이 당권됐을 때 네. 최고위 명단까지 이제 막 도는 그런 보도도 봤고 실제로 거의 거론되는 한 분이 한 분 의원실에서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는 아, 아니라고 네. 이제 뭐 그렇게 부인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뭐 사실상 그 최고위 명단까지 도는 정도면은. 당에서 이건 대세론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다음에 또 재선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공천을 누가 줘요? 대통령은 안 줘요. 네. 못 줘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요. 1년 반 전에 그만둬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당권 대권 분리조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뭐라 그럴까 그 정치라는 속성이 특히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어떤 독자적으로 뭔가를 매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홍준표 시장처럼 네. 독고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 말로. 네. 그럴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자기 그 주관이 뚜렷한 사람 아니면은 자꾸 어딘가에 이렇게 줄을 서야 된다라는 관성들이 있어요. 자기 네. 혼자 독이 청청하다가도 다들 줄을 서 있으면 왠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세라는 생각을 그 국민들이나 여론보다도 그 당사자들이 더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 과거에도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의야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야한 주인이 되나 그러면 어쨌든 뭐 그런 식의 그걸 하기는 할 것 같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도 정치를 안 해봤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면 최고위원이 자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것이 잘 안 돼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신경민 의원님께 오히려 여쭤봐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론이 단단하게 자기를 지지하고 있으면 네. 굳이 최고위원이 자기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고 대통령 지지도가 네. 웬만큼 갖고 본인이 당대표라도 뭐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경우의 수가 다르다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은 상당히 구태한 모습이죠. 구태한 모습이다. 그런데 신 의원님 그 이제 국민의힘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그냥 존속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고. 5년 말에는 그만둬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만두면 또 못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26년 6월이 선거니까 그러니까. 3월쯤에는 공천을 할 거거든요.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있어서 네. 그래서 한동훈이 대권을 이제 많이 나갈 거면은
이걸 안 나가고 당권을 잡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좀 그러면 대권 안 나가면 이제 말하자면 지방선거 공천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이 부분이 혹시 한동훈 위원장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아니 근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에는 아마 나올 생각이 별로 없고 조용히 있었던 예.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뒤에 사실 이렇게 나오게 된 데는 조정훈 그 뭡니까 백서 위원장 예. TF팀장 역할이 컸고 홍준표 시장의 역할도 굉장히 컸고요. 역설적으로. 네. 그리고 뭐 당내에서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씹어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커서 본인이 아마 어떻게 보면 신변상의 위기 같은 것을 좀 느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지금 뭐 지방선거다 대선이다 이런 걸 볼 정도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일단은 하여튼 나가봐야 되겠다. 나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이 점점 그쪽으로 이동이 돼서 결국 오늘날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면은 안 나오면 나쁜 사람 소리 듣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참 안 됐다. 참 이게 너무 코너링을 세게 하다가 보니까 그 코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쪽으로 회전을 할 수밖에 여의도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였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25년 말 26년 27년을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신 의원님 하나 더 여쭤보면은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2년 임기를 마쳐서 당권 지방선거 공천까지 행사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1년 6개월 전에 그만두고 대권으로 나갈 것으로 저는 여론에 물론 달려 있고요. 네. 이제 한 위원장이 사실 지난번에는 공천하느라고 별로 정치를 하는 것을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예. 올해 8월에 7월에 이제 당권을 받게 되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치라는 걸 하게 될 텐데 네. 저는 좀 잘할까 하는데 일단은 좀 퀘션마크가 있고요. 네. 잘하면 네. 잘하면 대권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잘하지 못한다면 이제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지금도 네, 예상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정치적 행보를 보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뚜렷한 주자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웬만큼만 하면 네. 저는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조금 한 템포 쉬려고 했는데 등 떠밀려 나오게 된 셈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용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좀 잘 풀릴 것 같으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잖아요. 저는 대권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대권으로 네. 간다. 그렇죠. 1년 6개월 전에 그만둔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무슨 뭐 그 지방선거라든지 그거 공천하면서 당에서 자기 세력을 불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에 비대위원장 하면서 잠깐 저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잠깐 네. 보여줬는데 네. 그 결과치가 본인은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역발상으로 치면 말입니다. 역발상으로 치면 지금 호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게 나오는 게 맞나 안 맞나라고 네. 생각은 반반이지만 네. 왠지 아십니까? 네. 지금 계속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는 분명히 각을 세울 것이다라는 거를 이미 예측하게 그렇죠.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 형편무인지경으로 낮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대로 만약에 간파하고 있다면 한동훈 당대표가 됐을 때 네.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은 해야 되죠. 그런데 네. 과거와 같은 관계 정립이 아니라 지금 당정은 구분돼야 된다라고 지금 터뜨리고 있잖아요. 계속. 네. 나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조금씩 그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당신 이거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총선 때보다 더 강하게 나오면은 굳이 보궐선거가 없고 이 타이밍에 왜 나오느냐라고 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 여당 대표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그 묻어 있는 검사의 때 네. 이것도 딱 벗겨내는 아. 계기를 만들려면 그걸. 이 1년 반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걸 파악하고 나온다면은 분명히 관계 정립은 과거와 같은 관계 정립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관계 정립도 아니고 분명하게 이런 이런 점에 대해서 뭐 국민의 걱정을 압니다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개하시고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럴 각오가 돼 있다면은 대선 후보로 우뚝 설 수도 있을 거라고 아. 봐요. 다들 지금 대선 후보가 될 것인데 그다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정치라는 거는요. 한국 정치는 본인하기 달렸어요. 신현님. 글쎄, 지금 뭐 1, 2차 유난 갈등에서 좀 유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당권을 잡게 되면은 1, 2차 유난 갈등처럼 하면 한동훈은 망합니다. 그건 아. 안 됩니다. 그건 뭐 지방선거는 저는 뭐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보궐선거를 통해서 배지를 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건 네. 근데 뭐 여러 군데가 아마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고 제일 핵심은 용산과의 관계고요. 용산과의 관계에서 1, 2차 유난 갈등이 아닌 3차 유난 관계를 정립을 해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이건 확고부동한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일각에서는요. 신현님. 네. 임기가 대통령 3년 남았기 때문에 최근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소추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지 않습니까? 네. 이 고리로 오히려 용산과의 연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재명을 말하자면 두드리는 걸로 한동훈의 뭐 위상을 올린다라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역시 그 유난관계. 유난관계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야지. 네. 아니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 두드리는 걸 가지고 국민들이 아유 그 괜찮은 사람이네 이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하겠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은요. 이걸 가지고는 국민 여론이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죄목이 제3자 뇌물 혐의를 비롯해서 세 가지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지금 엄청난 그런 그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동안에 뭐 그 대장동이라든지 또는 뭐 성남 FC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 사건 역시도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유무죄는 물론 재판으로 결정되겠지만은 이미 그 이재명 이화영 측 변호사가 이미 본인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요번에 이화영이 유죄를 받으면 그거는 곧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는 거나 그렇죠.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 이재명 유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고 벌써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이거 재판하는 와중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이 형사상 소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까지 얘기를 네. 한다라는 거는 네. 이거 자체를 유죄로 거의 전제를 하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노기 어린 그런 표정으로 몽골 기병처럼 막 몰아붙이면서 검찰 개혁 운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위기감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선고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지켰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이제 어젠가요? 뭐 소설이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기소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이 결론을 내자마자 낸 거예요. 네. 그건 이제 검찰이 결론을 낸 걸 보고 한마디 그것도 예전에 냈던 반응을 그대로 네. 복사해가지고 소설 얘기도 했죠. 그 침묵은 굉장히 심각한 침묵이라고 일단 해석이 되고요. 네. 지금 제3자 뇌물에 대해서는 뭐 온갖 언론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탤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네. 이제 특경가법에 1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이거든요.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거든요. 네. 제3자 뇌물은 뇌물죄하고 똑같이 의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렇고요. 이제 그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정량 감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장량 강경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이게 실형밖에는 선고를 할 수가밖에 없어요. 네. 이게 집행유예가 못 붙는 굉장히 엄중한 죄입니다. 이건 네. 이제 법률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위증교사 사건하고 선거법은 이제 올해 안에 뭐 1심 결론이 날 거예요. 근데 대장동은 몇 년이 걸릴지 뭐 잘 모릅니다. 지금도 네. 3년 동안 아직 1심도 아니, 되지 않았잖아요. 3년이 아니고 이건 한 10년 정도 뭐 날지 안 날지 아무도 짐작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라고 얘기 못하는데 네. 이 대북송금은 그거보다는 좀 간단한 사건이어서 1심 네. 결론이 좀 기대보다는 빨리 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른 전략이 네. 있고요. 네. 지금 제3자 뇌물하고 외환관리법에 대해서는 온갖 언론들이 다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별로 붙이고 싶은 말씀은 없는데요. 남북협력관계법 위반으로 된 건요. 이건 국제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유엔이나 국제적으로 센 나라들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기소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코멘트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럼 네. 국제사법재판소로 보내야 되나? 아니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ICJ는 아니고 네. 이거 이제 미국 정부가 그 미국 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그 대북 관련 리포트를 내요. 그래 그리고 가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미국 재무부가 그 대북 관련해서 제재 리스트 만들죠. 제재를 가끔 자료를 네, 냅니다. 네, 네, 네. 그게 미국 재무부는 어떤 경우에 아주 엄중하면은 백악관이나 국무부 자료로도 나와요. 네. 근데 이 자료를 만드는 쪽 그 미국 조야가 이걸 이 기소와 이 재판을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럴 수도 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 그 생각을 네, 만약 이게 지금 다른 분들이 다 제3자 뇌물이 굉장히 엄중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제3자 뇌물이 뭐 어떻대 뭐 선고 형량이 어떻대 지금 이 얘기만 하는데 사실 국제적으로 굉장히 여파가 큰 것은 남북관계법입니다. 그 남북교류협력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하도록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판결문을 네. 읽어보면 통일부 장관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실제로 평화부지사가 일을 할 때 남북관계로 민감한 일을 할 때는 통일부는 물론이고요. 통일부에 앞서서 국정원의 연락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에 사실은 안 했다 그러면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고요. 했다 그러면 국정원에 대충 기록이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나 유엔이나 미국뿐이 아니죠. 네. 강대국들 특히 대북 제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정현님, 근데 지금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대북 송금 이 검사들의 수사들을 들여다보겠다는 특검법뿐만 아니라 뭐 피의 사실 공표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또 법도 발의하겠다. 지금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민주당이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법사위를 1당이 아닌 2당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걸 네. 굳이 가져간 이유 중에 중요한 명분이 체병 특검법의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라 하니까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네. 지금 그 뒤에 바로 이런 식의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럼 법사위를 독점하려고 했던 것 아니야?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할 일이에요. 네. 이런 엉터리 같은 특검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하겠다고 법사위를 그 신사 정신, 신사도에도 어긋나게 이걸 독식하려고 했느냐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를 보세요.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냥 열렬히 방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지금 소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 그 원내대표가 한 얘기 중에 제가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 그랬는데. 탄사선출 말씀하시네. 아니 소가 그 저기 이화영 그걸 예. 가지고 소가 웃을 일이라는데 이제 우리가 소가 웃는 일을 보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전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러면서 또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 아예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대한민국의 여론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교과서에는 국민 여론은 매우 변덕스럽다라고 돼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지금 공신력 있고 믿고 볼 수 있는 건 여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좌우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를 그렇게 수차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번에 그 총선에서 108석을 얻어갔잖아요. 요 8표의 의미를 양당이 다 곱씹어봐야 돼요. 8표, 8석의 의미. 신현이 근데 민주당도 이런 여론에 그런 어떤 부작용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맞아요. 이렇게까지 그 말하자면 엄호하고 방어하는 그게 좀 초조감 때문이라고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공천을 준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충성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성 경쟁. 아. 판사 선출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있고 무슨 뭐 네. 죄를 새로 만들어서 뭐 판사 예. 검사를 처벌한다고 주하는데 예. 그 법은 일단 법학에 대해서 통론이나 개론만 들은 사람들도 안 된다는 거 다 알고요. 네. 또 하나 판사 선출을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네. 미국에서 하죠. 미국에서 판사 선출을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임명을 하는 주가 있고 선출을 하는 주가 네.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진짜 검사도 선출하고 뭐 판사도 선거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꿔야 됩니다. 이건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 변호사하고 뭐 판검사 했다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네. 이거 충성경쟁을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헌법부터 바꿔야죠. 이게 이렇게 오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어보세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총선에 공천권 없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네.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네. 미래 권력이기도 해요. 현재 권력이면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그냥 지금 그 우리 눈에는 도저히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태들을 네. 그대로 노정시키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네 관련해서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SNS 얘기라든지 나경원 의원 가세한 얘기도 다 알려졌는데 오늘 아침에 안철수 의원이 한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내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일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정치적인 양심을 내세워서 이거 정계 은퇴하고 계급장 띄고 재판 받아라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좀 세게 발언을 했는데 네, 신경민 전 의원님. 그 뭐 안 의원 다운 말씀인데. 다운요? 좀 세지 않나요? 현실화될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정옥윤 의원님도 한 말씀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재명 대표가 계급장 뛰고 정계 은퇴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센 말 할 수 있어요. 국민 여러분 특히 이번에 당대표에 표 찍으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센 말을 하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지금 반응이 신경민 의원님 반응 보세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시원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보다 국민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결국 당원 80%를 보고했던 안철수 의원의 당권 도전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게. 그렇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네. 그 한동훈 SNS 그 헌법 84조. 네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허망한 기대다. 허망한 기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은 나도 당대표 나갈지 안 나갈지 아직 모르지만 네. 나도 율사 출신이고 나 판사 해봤는데 너 그 정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해석의 영역에서 아주 재밌는 분석을 그러니까 해주시네. 서로 지금 심리전을 네. 벌이고 있다라는. 심리전. 전부 나쁜 뜻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고도의 심리전. 예, 예. 정
정치에서 심리전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짧게 저 국회 상황도 한두 개만 더 짚어볼게요. 네, 네. 지금 이제 오늘 13일. 근데 사실 오늘이 공언한 날이거든요. 오늘 이제 본회의 소집해가지고 나머지 선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속도는 조절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민주당이 결국은 신현님 다 가지고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이게 다 가져가 봤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렇죠. 예. 21대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피차의 손해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야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당이 안 들어오겠다고 저렇게 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그 추 원내대표가 전략도 없이 지금 버티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로 보면.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마감 시한을 원래는 7월 17일 재연절 전쯤으로 봤는데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되면서 아, 안 된다. 법대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막 굉장히 당겨놓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당기죠. 6월 지금 초중순으로 당겨서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국회가 안 열린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를 넘기기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18개 상임위원회를 야당이 가져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원내대표가 일단은 잘 판을 잘 읽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사실은 여당이 택할 수 있는 그 카드가 별로 없어요. 네. 제1국회, 제2국회를 만들어서 네. 그거야말로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네. 제1, 제2국회에서 국회 1, 2로 해가지고 아. 정말로 뭐 이건 양원도 아니고 국회 뭐 두 개의 사태, 입법부를 두 개로 나누는 사태가 아닌다면은 이건 지금 전략을 근본으로부터 새로 국힘당이 짜야 되는 사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정 의원님, 그럼 이번 이런 사태에서 좀 국민의힘 쪽에 좀 전략을 좀 제안하신다면 좀 이렇게 출구 전략 한번 짜봐라. 아니면 이렇게 한번 돌파 한번 해봐라. 좀 아이디어 좀 주시죠. 아, 제가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저를 단지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4년 전에는 국민의힘 당시는 국민의힘이었나 미래통합당이었나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야당이었죠. 미래통합당이었죠. 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 여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회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야당하고 지금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이콧이에요. 그렇죠. 보이콧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원상회복해야 돼요. 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감나와라 콩나와 자구 수정만 하는 거예요.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을 본래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강력하게 표출하고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방송국도 많고 유튜브도 네, 많고. 네. 그다음에. 그 여야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한 40일은 놀고 먹는다라는 식의 이런 네. 도덕적 해이 이거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네.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해서 까세요. 이게 뭐예요? 국회의원들도 일을 해야죠.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야당이 뭘 잘못했다라고 그러면은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설명 하든지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고 버틴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 내놓겠어요? 지금 체해병 문제는 국민적 명분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무슨 행동을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놓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정말 민주당의 만행은 입법 독재이나 책임 여당이고 민생을 이렇게 등한시할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들어간다고 지금 당장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할 얘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국민이 몇 퍼센트나 알고 있을까요? 아, 네. 말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린 정상인데 민주당이 지금 대표의 방탄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열심히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무슨 대안이? 한다. 그럼요. 제가 한 말씀만 네. 더 보태면 지금 이 추 원내대표는 정말 전략 부재입니다. 아. 네, 이렇게 가면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원내대표를 만난 거고요. 네. 네.
이건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아 제가 한마디 10초만 하세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싫으면 총선에 이기든지 공천을 잘하고 어? 이런 거 안 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갖고 못 나간다고 네. 버티면 국민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네. 얘기가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할 때 잘 들었습니다. 네. 정옥윤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